할렐루야. 8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나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삶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저 앗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 앗수르가 저 앞에 와 있지만 결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을 해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앗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시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앗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나라로 도망가 버렸고 결국 우상 신당에 들어가 경배를 하다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두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저들이 절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한 약속을 절대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길지언정, 우리는 깨뜨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늘 신실하신데 늘 변함이 없으신데 한 번 한 약속을 꼭 지키시며 깨뜨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늘 드리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순간순간 그 약속을 깨뜨리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사 신실하신 주님. 한번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신실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듯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명령 가운데 늘 순종하는 멋지고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지키사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